토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맹성규 후보는 TV, 라디오 방송 등에서 양자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거부하셨는데 왜 토론회를 거부했는지, 그 다음에 예비 홍보물에 보면 간석동, 구월동 공약은 아예 없는 곳으로 있는데 왜 간석동, 구월동 공약을 뺐는지, 거기에 어떤 뭐 전략적 판단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선 이 토론 그 이제 이 토론을 세 번의 요청에 대한 토론은 제가 일정상 다른 일정하고 겹치거나 아니면 이 사전 협의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토론을 응답하지 않은 거고요. 간석동하고 그 이 구월동에 대한 이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제 자료를 충분히 보시지 못한 거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간석동하고 구월동은 제 선거 공약에요.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자료가 있고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정상 안 했다고 그런 거 유권자들이 아마 잘 판단할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의 토론회를 모두 회피했는데 일정상 그렇다.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비용보물에 간석동하고 구월동이 있는데 말씀드리겠다는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간석동, 구월동 없습니다. 분명히 예비홍보물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자신이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그게 간석동, 구월동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홍보물을 대행을 시켰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보물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홍보물에 왜 없습니까? 제가, 아니 지금 없는 걸 제가 갖고 나왔다니까요. 아니, 제가 한번 보시면요. 이거, 그거는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거는 저 후보님 그렇게 저 정략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 정략적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자, 후보님, 홍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자 후보님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예비 홍보물 얘기한다니까. 후보님 저 예비 홍보물은 사면입니다. 이게 사면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좀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12면이 발행되는 홍보물에는 다 갔는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석동 아니 그걸 읽으란 얘기가 첫째. 제가 주도권입니다. 네,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1분 동안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답변하세요. 자, 9월 3동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9월 노인문화센터 배수펌프장 노후 간석 하수관로 보강, 자 간석 3동, 간석 4동 제가 이렇게 간석동하고 구월동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제 홍보물, 본 홍보물에는 지역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네. 본 홍보물을 보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유권자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신이 예비 홍보를 한 게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후보. 그리고 간석동, 구월동 주민은 그런 유권자 아닙니까? 그걸 또 다른 본홍 부분에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분명히 예비홍 부분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자신이 만든 홍보물에 간석동, 구월동이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인데 우리 유권자들은 진실을 잘 지금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경인전철 지하와 찬성인가 반대인가, 결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결론은 질문하세요. 제가 나중에... 질문하잖아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금 답해도 되는 거예요? 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2경인선 철도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 분산 측면에서. 제2경인 그러니까 결국은 경인철도 경인선을 경인전철 지하는 2호선 제2경인선하고 예. 연계한다는 그렇죠. 얘기는 예. 제 경인철도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지금 상태로 4차선은 네. 묻을 수가 없다. 네. 다만 알겠습니다. 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면 민주당의 9명의 의원들이 공약한 거는 전부 다 헛공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맹성규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간성동, 구월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인천을 혁명적으로 바뀔 경인전철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발 KTX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할 수 있으면 찬성이죠. 네. 할 수 있으면 찬성이랍니다. 네, 지금 인천발 KTX는 지금 자꾸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 찬성이냐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찬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본인이 차관 때 본인이 차관 때 이것이 국토부에서 확정 고시가 돼가지고 2021년 개통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할 수 있으면은 찬성입니다. 이거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을 풀어가면서 지역에 희망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어디죠? 뭐 다른 기관이나 실무자들이 얘기한 거 대변하는 곳이 정치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